Nice game to you.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네?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건자로우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1부랑은 네. 멤버가 바뀌었어요. 두 분이 바뀌었는데 네. 오늘 건자로우가 특별하다고 저희 1부에서 깔아놨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건자로그는 굿바이 건자로그. 모두가 이렇게 마지막 회 마지막 회를 아, 마지막 회를 반기는 야. 건자로그의 마지막 회 굿바이 건자로그. 드디어 네 드디어 아, 모두가 수건 사업이라고 네. 건자로그 마지막 회. 네 그래서 아쉽게도 네. 처음부터 뭐 버리는 카드인데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죠. 엠로그를 만들었던 이유가 처음에 표면적인 이유는 네. 앞으로는 뭔가 이제 모바일 컨텐츠가 위주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크죠. 네. 그 꿈을 한번 빨아보자. 근데 방송에 약간 부적격한 그런 뭐 컨텐츠 모양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왔지만 네. 사실은 맨 처음에 기획된 걸로는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NLB 아니 챔스 시간 땜빵용 챔스 시간은 뭘 해도 망하더라. 흑유교 아니면 엠로그를 하자. 그렇게 아 스티커님 감사합니다. 누구지? 아이스맨? 아이스맨. 네, 아이스맨님 스티커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도로 생겼었는데 그렇죠. 제가 나이스 게임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생긴 프로예요. 그래서 오.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 중에는 저는 이제 가장 길게 유지했던 오. 몇 개월 됐죠? 한지? 제가 12월 26일 날 여기 들어왔어요. 실제로 최장수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6일 지났죠? 네. 그럼 8개월 이상 한 거예요. 와 망했다. 그 진짜 네. 그만큼 대단하다. 오래 했으니까 가늘고 길게 산 거죠. 냉면 같은 프로. 네. 가늘고. 아쉽지 않아요? 아니 아쉽지 않아요. 전혀 아쉽지 않아요. 전혀 아쉽지 않아요. 아, 좋아요. 근데 엠로그를 통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네. 이런저런 방송 테스트도 좀 많이 해봤고 아, 방송 그렇죠. 연습도 좀 많이 했고 네. 사실 그 저희가 방송 그 아침마다 짧게 찍었던 방송 편성 안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엠로그에서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엠로그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라서 사실 꿀 많이 빨았어요. 이러고 네. 내일 앞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앱로그 뭐 그냥 그만 앞로고 뒤로고 막 이렇게 로그 앱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긴가민가에 나 또 나올 거 같은데 앱로그 시즌 2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네. 이름 바꿔서 나올 거 같은데 아유 그렇게 하면 진행자가 다를 거예요. 그 사람도 고통을 한번 느껴봐야지. 그러니까 또 점 찍고 나오려고 아, 난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 아.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회의를 뭐 한다고 하는데 회의에서 그래도 엠로그는 뭐 특이한 방향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있다. 그냥 계속 하자.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 의견 낸 사람을 시킬 거예요.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의견 낸 사람을 시킬 거예요. 예. 네. 아.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건이 안 올라올 것 같네. 그죠? 아쉽네요. 폐지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지금 저기 네. 뭐아 웹로그 폐지를 왜 합니까? 그럼 네가 해 그러면 아 됐습니다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시간 전에 알았거든요 폐지 사실을. 네 그래서 굿바이 건자로그. 그래서 뭐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플리지로 소개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데려다 앉혀놓은 거예요. 뭐 몰라요 그냥 나와 있어요. 네 아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분들을 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 저희가 그 마지막 방송이니까 초대 가수를 2부에 한 명씩 모셨잖아요. 근데 초대 가수 여기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이현우 사원 콜로콜로 사원이 계셨는데 세 분 모셔놓고 이제 그 계속 노래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역시 건자로그. 지난주에는 진짜. 지난주에 골든 글러브가 다운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질러넷 사이트가 다운이 돼서 아, 사이트가 아예 안 들어가요. 네. 네. 안 되네요. 노래가 플레이가 아예 안 돼요. 아, 기가 막혀요. 진짜. 막방인데. 네. 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현우 사원은 앉을 데 없어서 빼고 역시 건자로그. 네. 뭐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드리자면 이현우 사원이 이제 그 지난주에 조용우가 찍었던 울바타 저기 붐스타일 그걸 좀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 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무실 문 딱 열었는데 남궁광진 사원하고 배다솔 사원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를 하고 있는데 연기를 하고 있는데 왔다 못 보겠어. 연기를 했는데 이런 거였어. 오늘 시간 있어요? 아, 예, 거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예. 원래 한 번 더 가세요, 저 보고. 정말 때릴 뻔해요. 단호하게. 아니요? 싫은데요? 두 번 연속을 말했죠. 그러니까 바로 조금 만만해 보이는 게 그 바지가 입을 수 있는 애는 우리 회사에 세 명밖에 없어. 아. 냉붕, 나. 현 오빠. 그 세 명이 다 1분이한테 지는 애들. 그러니까. 아! 싸움은 질 것 같아요, 보면.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남궁광진 사원을 촬영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이번 주 그 붐스타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잘 그 희화적으로 잘 안 쓰이는다는데 뇌강간범 그 레이비라는 단어를 잘 우스갯소리를 안 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의 뇌를 강간해 드릴 겁니다. 다음 주 붐스타일이 네. 네. 여러분의 뇌를 가차 없이 뇌강간범 시청자 갱킹하는 방송.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원래 자주 써요. 그러니까 맛있다를 표현하면 오빠의 뇌를 강간해 버리고 싶네요. 이제 알아. 그러면 제가 주먹으로 얼굴 만져드릴까요? 아 맞아. 쳐. 명치 꽃 막 이렇게 때리고 싶어 막. 아까 제가 손목 엄청 세게 때렸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울분을 다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진짜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때리고 싶다. 뭐 네, 명치 쳐서 뭐 숨 못 쉬게 하고 싶다. 나한테 자꾸 비장 팔꿈치로 비장 때려가지고 피 오줌 싸게 하고 허벅지 여기 막 찔러갖고 딱 주저앉히고 싶어. 지금까지 이런 조합으로 방송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케미로? 네. 아, 이런. 엠로 본 적 없죠? 아, 저, 예? 다운 받아본 적 있어요? 예? 한 번이라도? 예? 없죠? 예? 아, 이게 이래요. 선희사가 내가 하는 일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엠로그를 또 네. 다운받아주시고 항상 시청해주시고 봐주셨던 분들이 계시다고요. 아. 그래요. 여기 지금 한 800명 정도 있나? 몇 명 시청자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은 그래도 시청자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막방이니까. 막방이고 막방이고 근데 그리고. 방금 얘기했죠. 근데 막방이라 그랬는데 뭐 폐지하지 마세요 이런 게 없어. 없어요. 네, 그냥 뭐 다들 살려주세요 막 이런 내가 그런 멘트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막 슬퍼하는 분들은 계신데 아 근데 막방인데 별로 없어. 집에도 귀찮은 거야. 봐주기도 이제 싫어. 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기 개인 방송에서 방송 오빠가 방송을 해. 아 막방으로. 그래. 이건 그거예요. 흑화 형도 엠로그를 할 때 사요나라 흑화 형도 월탱을 했어요. 글로 시청자가 다 빠졌어요. 이거는 팀킬이죠. 네. 팀킬이에요. 팀킬을 해도 회사 입장에서 별로 아무 관심이 없어. 네, 관심 없어. 방송을 하든 심지어 홀수형도 맨날 방송했어 이거 할 때. 맞아. 걔는 안 봐요. 그래놓고 뭐 시청자 수가 이런 얘기도 안 해. 관심도 없다는 거지. 있는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그 아프리카 어플을 통해서 도박이나 좀 해볼까요? 괜찮다. 도박이나 좀 해볼까요? 그거 좋네요. 아 단방으로 도박. 아 단방으로 도박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괜찮네. 어? 네. 캐스터 하시죠. 해설을 저희들이 다 할게요. 플레이를 찍어주는 거지. 그거 재밌겠다. 아. 얘 뭐 실버 지금 3인가 그렇거든요 당연히. 네. 실버 3인데 아 난 이제 죽어야지. 뭐 실버 3에 있어서 뭐해. 근데 못 올라갈 것 같아. 아. 어쨌든 1이 얘는 맥시멈이야. 아 그러면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주간 뒷담화. 주간 뒷담화요 이게. 아 주간 뒷담화요? 아 코너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게 미니 코너인데 사실 엠로그는 폐지되는데 요 주간 뒷담화만 살아남을 수도 있어. 네. 주간 뒷담화는 사람들이 좋아.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와서 이렇게 뒷담화 하고 얘기하고 빠지고. 그거는 어떤 형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간 뒷담화. 네 그래서 못 올까? 왜요?
본인의 피즈보다 못하냐? 피즈는 제가 골드 한 4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3까지는 어제 저한테 발리셨잖아요. 아, 어제 발렸죠. 네. 어제는 형기가 멘탈이 나갈 뻔했어. 네, 맞아요.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회사에서 소리 지르는 거. 왜냐면 네. 그 전 매치업 때 창수를 제가 송창수 사원이 니킥을 날릴 뻔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너무 싫어요. 싸해지는 거 싫어요. 그 착한 가리온이 짱새가 쌍버프를 혼납을 하는 순간 오지마 시아구라! 막 이러는데 그래서 조용히 하자 하면서 걔꺼 화면을 계속 보는데 뒤로 빼는데 딜교 자체가 안 돼요. 죽어있었죠. 이미 그거는 상관없었어. 가리온이 막 분노에 차갑고 막 오지마 시아구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가리온 같은 경우에는 키 크죠. 얼굴 잘생겼죠. 피부도 하얗고 목소리도 잘해요.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잖아. 노래도 저희 그 노래방 프로 미니코너 할 때 제일 먼저 모신 게 가리온인데 노래를 그렇게 잘할 줄도 모르고 부른 거거든요. 오. 근데 거기다가 성격도 굉장히 유해. 아, 맞아요. 근데 진짜 착해요. 진짜 얘도 이중인격이야. 여기 와서 또라이가 된 게 아니라 또라니까 온 거야. 진짜 우리 회사 정상인 사장님께서 사람 되게 잘 봐요. 요놈 비정상이구만. 합격! 딱 이렇게 딱 해서 저희 회사의 면접을 보셨거나 아니면 업무를 같이 하셨다가 뭐 퇴사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면접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셔야 돼요. 아,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왜냐면은 인증. 얘네는 여기서 일 안 해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애들이니까 놔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놔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 감옥에서 네. 정모할지도 몰라요. 네. 어, 네. 다들 뭔가 구겨. 근데 거기 우리 다 감옥 가가지고 정모하고 있는데 옆에 세창살만 쳐져 있지 우리는 감옥인지 모르는 분은 우리끼리 방송하고 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구나. 사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되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상해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막 CCTV 보면서 나이스 게임 TV 좋은데요? 와서 똥 먹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앞 사람이 싼 거 먹어도 안 되고. 안 되고 화장실 갔는데 똥이 싸져 있고 쪽지가 붙여 있어. 그럼 입사. 아우 좋아요. 그 정도 해야 돼요. 그 저희 오프닝 같은 경우에 지금 엠로그 오프닝이 그 빰빰빰빰 하면서 나오는 거. 네.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안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부장이 배영이 형이 부장님한테 넘어갔어요. 서로 이러다가 뭐 얼마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 몰라 5초만 만들어줘 그랬는데 5초? 저는 못하겠다고 얘기했고 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네. 만들고 주면은 폐기될 줄 알았어요. 그런 게 몇 개 있거든요. 초기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었어요? 그런 리스트. 제가 월드 오브 탱크 입딜로 세계 정복이란 거를 되게 빙성이 있었을 시기에 그거는 참견 지명이었네. 내가 배틀로얄을 하고 약간 멘붕해서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래서 정말 짧지만 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한 번도 방송이 안 됐어. 동생 월텅 언제 들어가요? 월텅 언제 들어가요? 안 됐단 말이야. 어 그럼 미공개인가요? 그렇죠. 아 그런 거 좀 준비해서 공개할 거예요. 앞으로 뭐 안 될 수도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하이라이트 들어갈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요새 저희가 이제 나눠서 영상팀이 하는데 네. 안 되겠어. 내 맘대로 해야겠어. 그냥 끼고 싶은 것만 그래서 그런 거 많죠. 또 그래. 있어요? 이제 찌라이 14시 같은 경우는 상빈이가 있는데 찌라이 14시 아 비운의 프로그램 딱 보니까 초기 있었어. 나는 한 세네 번 틀고 안 틀었죠. 아 난 이거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라고 상빈한테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오래 갈 방송은 아니었어. 했으면 좋겠어. 만들고 한 해하고 2주 쉬었다 한 해하고 좀 폐지됐잖아. 불쌍하다고 두 번 하고 폐지됐어. 그런 게 안 쳐 몇 개 또 있어요? 잠깐 잠깐 하고 없어지는 게. 근데 시청자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찌라이 두 번 했다 그랬잖아요. 아 재밌는데 왜 없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프로는 그리고 모든 장사는 오픈발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이스게임 TV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 무조건 인기가 있거든요. 4주가 지나고 나서 재미가 있어야 진짜 재미가 있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물론 찌라이 입사지 그렇게 맞아. 해가지고 처음에 그 조합도 처음이고 신선하니까 보죠. 보는데 4주가 지나고 나서 그때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프로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용희 씨도 조드래곤도 그걸 보는 것 같아. 아, 이게 계속 재밌을 거냐? 레이디스 코드도 원래 오프닝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어. 근데 느낌이 싸하더라고. 이건 아닌 이거 잠깐 조금만 더 간을 보자. 아 오프닝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일단 결승 끝나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두 달 넘게 했는데 갑자기 요리로 바뀌네? 그리고 더 싸했지.
어차피 이거는 세 번, 네 번 남았다. 아, 세 번 지명이야, 이거. 봐야 돼. 열심히 해놓고 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 주까지 편성된 그 프로그램들 중에 M로그는 이미 저희가 공개를 했고 오늘 막방이라고 위태위태한 방송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했던 요리 레이디스 코드. 아, 레이디스 코드. 그, 레이디스 불안해. 네. 물 떨어질 때 됐고. 네. 일단은 사장님 위주의 방송이 약간 위태하죠. 사장님? 사장님 위주로 하는 방송. 낮겜고하고. 낮겜고하고. 네. 슬슬 귀찮아질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간달프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뭐요? 거기 다 제가 있어요. 아, 같이 하는 거라 낮겜고하고 있지. 어? 그 다음에 레이디스 코드 있지. 아, 나는 그냥 껴있지. 엠로그에 있지. 엠로그에 있지. 너 오기 전까지 잘 됐었어. 어? 그랬잖아. 어, 그러면 잠깐만. 혼자 있을 때 분장도 하고. 근데 둘이 하니까 싸한데? 내가 혼자 분장했을 때 800명 나왔거든? 지금 봐봐. 아, 딱 800명이네. 아, 어? 자, 연애 제안으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연애 제안으로는 제 생각에는 포맷이 바뀌는 것보다 사람이 몇 명 바뀌면서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오픈은 있고 방청객 사연을 받는 게 유일한 프로잖아요. 물론 많이 안 올라오면은 자기들 썰 푸는 것도 있는데 올라온 족족 이렇게 얘기해주는 피드백 되는 게 그 프로밖에 없으니까. 어. 아, 그것밖에 분석적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 네. 인원들은 계속 바뀔 것 같아. 아, 인원들은 계속 바뀌어가면서? 근데 좀 이렇게 식상하니까. 아, 근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살아남으려고 이름을 박으려고 했어요. 내가 컬투쇼 이런 거로. 아, 쿨게이쇼 막 이렇게? 어, 게이쇼 이런 거. 게이쇼, 아. 게이레노쇼. 그래서 내가 혼자 게이레노쇼 하잖아요. 아, 요거 끝나고 다음 주에 게이레노쇼. 이거만 없이 이거만 그냥 오면 못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어플을 소개하는데 저랑 같이 하는 게 되게 싫으셨나 봐요. 왜요? 혼자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알았어야 됐어. 나는 다 내위주의야 돼.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왜? 내가 재미가 없나 봐. 쿨게 씨는 다른 사람들하고 융합해서 방송을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위주의야. 네. 약간 그 박명수 스타일? 네. 이래놓고 다 할 게이와레노 개이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레노예요. 김레노예요. 지금 이 순간도 사장님은 폐지 방송 하는 줄도 모르. 지금 랭크에만 관심이 있으시겠지. 이거 야, 내가 빨리 승급자 가지고 올려놔야 롤바탕에 나갈 텐데 이러면서. 무간지옥이지, 무간지옥. 거기 어디에요? 지금 사장님이 지금 실버 파이브? 제가 아니요, 뭐, 실버 3 승급전을 토요일 날 하시는 걸 봤어요. 거기도 실패했잖아요. 똑같아. 결과는 모르는데 아무 말씀 없으신 거 보면은 실패한 거지. 예. 성공했으면 저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매비우스 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회식하죠. 승급했으면. 지옥에도 막 그런 데 있잖아. 불족 같은 데 막 영원히 뛰어가는 막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 갔다가 삼 갔다가 사 갔다가 이 갔다가 삼 갔다가 사 갔다가 사장님 별코 올라갈 순 없죠. 제가 지금 27레벨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오. 야, 진짜 그... 보전만 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집으로 같은 거 할 때 장인어른 섭외하겠어요. 집으로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보니까 일반승이 28승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노말 그 정도 한 거 빼고는 오빠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노말 딱 한 판 하고 AI 700판으로 나도 알아. 그 사람 아니야? 장혜미? 이뻐? 이뻐요. 아니야, 장혜미 아니에요. 장혜미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그거 소라카로만 이사님이야, 이사님 소라카만? 어, AI전은 소라카로만 해가지고 만렙을 찍고 700판을 넘게 했어. 소름 돋는다 이사님. 뭐 간호사인가? 그 사람이랑 노말을 한판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죽이고 싶었다고? 아니 내가 죽일 순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LOL을 패키지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라이엇이 애초에 그랬다가 아니 만든 김에 사람끼리 하게 해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패키지 게임이었어요. 뚱망이 될 뻔도 했던 거예요. 네, 저 라이엇 사장이랑 저만 하는 사실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AI전 설계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진짜 잘 돼 있어요. 네. 빨리 AI 고급이 나왔으면 좋겠네. 아, 고급은 진짜 나와야 돼요. 고급은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급은 진짜 나와야 돼요. 네. 제가 지금은 보전을 해도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챔피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는데 플레이를 안 하다가 해도
판테온이 되게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플레이하면 옛날에 누가 판테온 되게 좋다고 되게 오래 했는데 지금 판테온을 플레이해도 예전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딴 챔프로 해도 조금씩 느는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손이나 아니면 그런 거 스킬 쓰고 이런 거에 적응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근데 왜 노마를 안 해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개영이 우리 쿨게시가 거기서 끝내야 돼. 보정과 이렇게 화목하게 놀고 이쪽 사람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 게임은 다른 게임으로 변해. 근데 저는 그 보전을 하면서도 보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드라 씨랑 같이 보전 돌렸어요. 돌리면서 야 진짜 훈훈하다. 그리고 저희는 끝나고 다 칭찬도 한 번씩 주거든요. 그들만의 또 세상이 있는 거야. 네. 쟤네는 왜 이렇게 싸워? 자기들끼리 보전하고 님 잘하세요 막 이렇게 되게 칭찬 걸고. 네. 그리고 막 레드 뺏어 먹어도 괜찮 막 이렇게 지성 괜찮 막 이렇게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레드로. 그러니까 초반 정글리치 하다가 레드 먹어버린 거예요 원딜. 정글 있어요? 우리 편 정글. 정글 혼자 돌아요. 정글은 뭐예요? 정글 혼자 돈다고요. 갱 가죠. 탑 갱도 가고 미드 갱도 가고. 적정글도 먹고. 적정글도 먹고. 버프가 네 개네. 나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훈훈해요. 근데 어떤 애들 보면 막 못한다고 욕하고 그런 애도 있긴 있어요. 거기서도? 있어요. 그니까 제가 보통 정글을 돌아요. 요새 뭐 헤카림도 되게 좋아하고 리신도 좋아하고 해서 연습해보느라고 하는데 본라인인데 리시 안 해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핑을 막 찍고 막 이렇게 걔 주변에다 핑을 막 찍어요. 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빨리 오라고 깃발 막 찍어준다고 도와주세요. 근데 핑 찍지 마. 안 갈 거야. 이런 애들 있어요. 단호하네. 리시 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레드 먹으면서 강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애들이 나타나면 저희는 되게 빠른 속도로 채팅 차단을 겁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그 노마를 가도 다 차단 걸면 돼요. 아 나한테 싫은 소리 딱 한 번이라도 하지. AI 전처럼. 네. 똑같이. 나한테 딱 한 마디라도 싫은 소리 하면 다 차단. 소름. 상대편이 싫은 소리해? 그럼 전체 채팅 차단.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AFK를 한 것도 아니고 게임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최대한 노력하고 내가 랭게임을 할 때 같은 팀이 형처럼 참... 한다는 딱 상상을 하니까 소름. 만나기 싫죠? 갑자기 무섭다.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차단하는 건 거야. 그래 적정글 가서 막 죽고 혼자서 되게 해맑게 막 그러기 싫으면 욕하지 마. 그런 문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 게임을 하는데 욕먹으니까 처음에 못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가르쳐주진 않고 욕만 해. 못한다 그래. 못하지. 어쩌라고. 가르쳐주든가. 근데 욕만 해. 그럼 뭐 차단해. 그럼 지도 손해예요. 지겠지. 근데 요새 저도 차단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요새 하도 이쪽 동네가 다들 그래요. 핫하죠. 다들 어떻게 올라갈 생각들이 없는 양반들이 다 있어. 나도 그렇고 올라갈 생각도 없어. 그냥 여기서 챔프 폭을 넓히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짜증나면 내가 막 분해 못 이긴 경우가 생겨. 그냥 차단 걸어요. 차단 걸고. 맞아. 나만의 게임을 즐기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모든 대화는 픽으로 돼요. 저는 그리고 우리 편 칭찬하기랑 명적 주기를 게임을 지든 이기든 다 줘요. 오. 나 하나 예언하면 시즌4가 생기면 요거 개수를 아마 취합할 거야. 어? 왜 지금은 진짜? 아무 그게 없잖아. 근데 졌을 때 분명히 이게 시즌4에 무슨 보상이 있을 거야. 내가 그거 하는 히든 보상. 그렇지. 숨겨진 보상. 그렇지. 아이콘이라든가 얘는 칭찬 잘한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명적을 주는 거 자체가 안 준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우리 편은 칭찬해도 명적을 안 줘.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왜냐면 저 새끼는 쓰레기 새끼들이라 맨날 욕하는. 아 저 개새끼가 내 거 벌로 막 불로 먹었어 막 이러니까. 분명히 명적을 주면 시즌4에 보상이 돌아올 겁니다. 오. 역시 우리 회사에는 정상인이 없는 것 같아. 능금! 방금 또 깨달았어. 능금! 몰라 나도. 아 설득할 뻔했어. 아니 지금 근데 우리 회사 얘기는 다 맞췄잖아요. 뭐 폐지될 프로, UGR 프로 뭐 이런 거는 예전부터 맞춰왔고. 그거야 우리는 정상인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맞추는 기가. 아 우리에 대한 건 맞추는데 남에 대한 건 맞추기 어렵다. 아이, 같은 정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리 있는 말이죠 그것도. 그냥 거야. 아 근데 나는 그걸 우리가 되게 집중해서 들었다는 사실이 또 놀라워. 아유 근데 그럴싸해. 그럴싸하거든. 이렇게 들었어. 그럴싸하지. 승리 앨리스가. 아, 내가 라이어트 회식할 때 물으니까 안 된대. 아니야. 아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어요. 아 주는 거 아니에요? 말할 거? 아니요.
무슨 소리 하시지? 막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어 그렇구나. 근데 이러고 또 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모르는 거예요. 뭐라도 주겠지. 아 뭐 주는데 뭐 왜 만들어 왔겠어. 그래. 왜 만들어 여기 수저 뜨기 없는 거. 오늘 막방인데. 네. 한마디 하시죠.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여태까지 네. 오빠의 그 방송을 계속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한테 나 방송에서 보세요. 그런 거 좋네. 다음 주 게이레이너쇼에서 네. 저 나오는 방송 존나 많으니까 그냥 보세요. 이름을 막 바꿔서 할 수도 있어. 게이레이너쇼 같은 경우에는 애청자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네. 그분 딴 방송도 보신다고요. 아, 예. 그냥 홀세분 보시면 나와요. 그 뭐지? 게이레이너쇼 같은 경우에는 방송 포맷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홀세븐에 올렸을 경우에 굉장히 큰 파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장이요? 에디슨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에디슨 방송? 네. 이렇게 한 거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200명 정도 보셨는데 네.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뭐죠? 전기를 이용한 방송이죠.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어떤 신호 아니에요? 아니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 전기가 들어온다. 저희가 에디슨 방송입니다. 보여주는 방송? 자 그리고 아. 간디 방송도 한 적이 있어요. 간디 방송은 뭐예요? 비폭력 무장 방송이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200명이 봤다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키보드도 안 칩니다.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이러고? 아니 200분은 할 일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우리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고 한 30분 있으면 몇 명이나 볼까? 안 나갈까 사람들이? 안 나갈 것 같아. 언젠간 말을 하겠지. 하면서 지금 하지 마요. 여기 게이레이너쇼가 아니니까. 아 맞아 맞아. 에이, 게이레이너쇼에는 굉장히 근데 방송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뭘 뭐 LOL을 하기도 하고 고전 게임을 하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그 고전 게임 하다가 블루 스크린이 자주 떠가지고 옛날 게임들이 좀 불안정해서.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막 옛날 고전 RPG.